총재 백현, 포르쉐 타고 회사 본사에서 퇴근하며 화제 모아. 엑소의 인기 멤버 백현은 가창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CEO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백현은 자신의 회사 본사에 방문한 뒤 포르쉐 슈퍼카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끌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백현의 등장과 동시에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의상을 입은 백현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건물에서 나와 진정한 총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마친 후 그는 포르쉐 슈퍼카에 올라타며 많은 팬들이 그의 높은 감각과 세련된 취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현이 탑승한 포르쉐 차량은 고급 스포츠카로 정교한 디자인과 강력한 엔진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현은 음악계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대중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CEO로서 백현은 여러 차례 자신의 야심찬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회사 본사 출입은 늘 언론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의 순간이 아니라 그가 음악과 사업 양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포르쉐 슈퍼카를 배경으로 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티스트로서든 사업가로서든 백현은 항상 전문성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백현의 음악 활동과 향후 사업 프로젝트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이뤄낼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